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먹통 사태를 겪은 행정 전산망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순방에 동행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신 고기동 차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들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30억 원을 청구한 이번 소송은 김 이사장이 두 사람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